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급 갬성의 영상을 제작하는 위튜브의 대표 고기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급 과정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본격적으로 제작할 건 사실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적합한 그리고 촬영과 편집 그리고 업로드까지의 중급 과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 영상 제작자를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유튜브에 최적화된 유튜버가 되기 위한 최적화된 과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우린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촬영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물론 기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획이 끝났다.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지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촬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편집을 고려하면서 촬영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은 촬영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과 촬영과 편집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획일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편집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촬영부터 되는 대로 하시면 나중에 편집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기종에 따라서 어떤 핸드폰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핸드폰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걸어가면서 찍는다. 이것은 편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편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 유튜버로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부터 그리고 기획 역시 촬영을 감안을 한 컨텐츠 기획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을 접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영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혹은 내가 만일에 촬영을 안 하고 전 편집만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죠? 혹은 편집만 하고 촬영은 안 하고 싶어요. 혹은 촬영만 하고 편집은 안 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취향과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최종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통의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런 촬영 용어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촬영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배우는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때 아, 그래서 그 영상이 그렇게 찍었구나 라는 것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아마 재밌는 용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부터 볼까요? 자,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부위를 화면에 꽉 차도록 클로즈업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희화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할 때 보통은 유튜버들은 뭔가 먹방을 찍을 때 특정 부위 혹은 예를 들어서 뷰티 유튜버들이 눈썹을 만일에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눈썹 모양만 이쪽 부위만 굉장히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는 촬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 저거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있으면 그 다음 뭔가요? 그냥 일반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특정 부위만 확실하게 클로즈업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범위가 조금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의 얼굴 전체를 보여준다. 뭐 이럴 때는 그 한 번 촬영으로 클로즈업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화질 사이즈는 영상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을 감안을 한 영상 촬영을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화질을 충분히 키워주셔야 촬영이 가능하다. 이 화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스트샷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자체가 제 영상이 바스트샷, 가슴 윗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촬영 기법이 촬영 용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스트샷은요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 바스트샷이 가장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범주를 촬영하는 게 웨이스트샷입니다. 웨이스트샷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명확하죠. 제 발음은 미국 동부 발음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웨이스트샷은 여러분이 심심하실까봐 한 번씩 제가 확실하게 더 크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웨이스트샷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웨이스트샷은 인물의 허리 윗부분을 보여주는 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방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먹방을 많이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의나 아니면 내 의견을 전달할 때 그런데 책상까지 같이 나와야 돼. 그럴 때는 웨이스트샷을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 혹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뭐 만들고 만져보고 그걸 가지고 체험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먹는 거 먹는 영상 그리고 아니면 책을 펼쳐서 뭔가 그런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즉 책상 위에 내용들이 뭔가 나와야 될 때 이럴 때는 웨이스트샷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백종원 씨가 나오는 뭐 골목 식당인가요? 그 프로그램도 뭔가 백종원 씨가 뭔가 먹을 때 그런 맛을 평가를 할 때 이 웨이스트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니샷입니다. 이 니샷부터는 야외에서 주로 촬영을 할 때 쓰는 물론 꼭 야외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니샷부터는 뭐 좀 그러니까 하체가 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근접해서 촬영을 해야 돼. 왜냐하면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이 니샷을 주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풀샷입니다. 그러니까 풀샷은 보통 오프닝을 하거나 아니면 인트로를 할 때 야외에서 여러분들 꼭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요. 예전에 1박 2일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인트로나 아니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럴 때가 인물의 모든 전신을 촬영을 할 때 풀샷이라는 풀샷으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롱샷이죠. 이것은 주로 말 들었을 때 뭐 원거리 촬영 주로 이제 인물의 위치 등을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뭔가 기자가 가만히 서서 뭔가 얘기를 하실 때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줌 아웃으로 쭉 멀리 멀어지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바로 롱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롱샷이 있으면 당연히 익스트림 롱샷이 있겠죠. 익스트림 롱샷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원거리 촬영 뭐 주로 자연경관 미국에 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있죠.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늑대와 추물이라는 굉장히 정말 좋은 제가 재밌게 봤었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 주인공이 어딘가를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장면 비추다가 점점 확대해서 그 주변 경관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어요. 끝까지 그러면 쭉 당기면 줌 아웃 되면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런 샷을 찍는 것을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여러 채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뭐 좀 전에 어떤 샷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촬영 용어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뭐 체형과 직업과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뭐 이런 영상, 제 채널 중에 하나가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책상을 나오지 않는, 예, 상체만 나오는 그런 촬영을 합니다. 예, 그런 샷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바스트 샷입니다. 바스트 샷. 요런 강의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책상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스트 샷을 씁니다. 가슴 위로 바스트란 워딩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뒤로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채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또 이제 그 전에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수입은 두 번째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저는 참고로 그 원래 이 채널은 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영상을 딱 올리니까 800명까지 3일 안에 올라가더라고요. 요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해야지 흔히 얘기해서 유튜브에서는 비전문 용어긴 하지만 떡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날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설명을 통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바스트 샷을 찍는, 자, 좀 많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면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저는 UFO라는 사에서 나온 UFO 미니라는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명이 두 개를 썼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 보이는 조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링 조명이라고 하는 건데 유튜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조명입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요 뒤에 보이는 요 부분이 뭐냐면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찍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짐벌이라고 하죠. 짐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짐벌 밑에 붙어 있는 건 이게 바로 향수입니다. 저는 촬영을 하기 전에 향수를 뿌리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뿌려줍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산발이도 있고요. 이 컨덴싱 마이크의 특징을 제가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컨덴싱 마이크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흔히 쓰는 컨덴싱 마이크가 지금 UFO 미니라는 비교적 저렴한 컨덴싱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이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데, 보시면 뒤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립을 먼저 적어놔요. 그리고 화면하고 저 사이에 저는 보통 카메라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 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지 스크립을 영상 속에 있는,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있는 스크립을 읽기만 해도 마치 카메라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그런 촬영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저는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어떤 화면들이냐면, 컨텐츠를 기획을 하실 때 이런 컨텐츠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컨텐츠는 뭐 유명한 컨텐츠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컨텐츠들은 여러분이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지금 이미 유튜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컨텐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대표적으로 먹방 컨텐츠입니다. 이 먹방 컨텐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혼자서 자기 집에서 먹는 영상을 찍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요. 요거는
거의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 공중파는 아니지만 종편 채널에서 TV에서 이런 뭐 그러니까 먹방을 했었죠. 어디서 MBN입니까? 어디서 하는데 그 보통 TV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넘어오면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TV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그 케이스가 콘텐츠가 유튜브로 넘어와서 더 많이 성공한 그런 콘텐츠가 바로 이 먹방 중에서도 이 맛있는 녀석들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주 한 번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맛있는 장소를 찾아를 가요. 찾아가서 이 네 분들이 뭐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게임에서 지면 먹기 힘든 그런데 그 이게 먹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도 뭐 대화를 통해서 재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맛있는 녀석들의 가장 큰 특징 뭐냐면 한입만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이게 뭐냐면 먹지 못하는 사람이 게임에 져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입만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양을 어마어마하게 초과를 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이 네 분 중에 한 명은 한 입에 먹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킬러 콘텐츠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먹방은 유튜브가 생긴 이후로 굉장히 꾸준히 인기받는 인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심지어는 먹방이라는 워딩이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외국인들도 이 먹는 방송을 찍을 때는 먹방이라는 MUKBANG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어로 MUKBANG라는 먹방을 검색을 하시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그런 희한한 콘텐츠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게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저와 강의에서 만나고 계신데 사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외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가 지금은 해외에서 많이 오히려 더 먹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 먹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많이 먹는다기보다도 먹방도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을 하면서 그리고 먹는 것까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음식을 하시는 5, 60대 선생님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으셔가지고 한 20만 정도의 구독자를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유튜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먹방인데 이분은 그냥 먹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한된 먹방입니다. 어떤 먹방이냐면 그러니까 10,000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1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뭐 마켓에서 주문을 했을 때 술안주 콘텐츠 이 술안주 10,000원 미만의 술안주 콘텐츠로 시작한 그런 유튜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일주일에 7번의 컨텐츠를 업로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00만 명을 넘었었어요. 여러분, 사실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되면 직업을 바꿔도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구독자 수가 1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영상 편집을 해줬던 유튜버 중에
한 370만 명이 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협기억이라고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최근에 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의 가장 비싼 방에 들어가서 하루 묵는 그런 컨텐츠를 했어요. 근데 그 컨텐츠 비용이 일단 그 숙박 비용에만 500만 원을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냈어요. 하룻밤 자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컨텐츠 하나만 가지고 버는 돈이 3일 안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할만한 거죠. 아무튼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 참PD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먹방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작심으로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유튜버의 AI 프로그램은 성실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 성실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주 올리는 사람을 자주 노출시켜줘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리고 만일에 그 영상이 재밌기까지 하다라면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요. 구독자 수를 모으려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데 그 재밌는 영상이 꼭 편집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애니메이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야지 재밌는 영상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편집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들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디젤 집시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대륙횡단이라는 거는 이분이 트럭커입니다. 한국에서도 트럭을 운전하셨고요. 호주를 거쳐서 TV에서도 한번 나오셨는데,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미국을 오가는 그런 트럭 생활을 하세요. 한번 집에서 나오면 거의 뭐 한 10일에서 20일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간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말투가 딱 들어보시면 이제 서울 사람 같으시잖아요. 그죠? 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지방을 부산이나 뭐 대구나 아니면 저기 목포나 이런 데 갑니다. 그럼 운전해서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그러면 그 4시간 5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 심심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애들한테도 전화해서 괴롭히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번씩 다 해요. 근데 가끔씩 가니까 그 전화를 하면 받아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일주일 내내 다니시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할 겁니까? 그럼 국제 전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심할 거라는 거죠. 진짜 실제로 트럭커들이 제일 힘든 게 심심한 거랍니다. 혼자 운전하고. 왜냐하면 동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심심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상을 찍을 때 뭐 그냥 롱샷으로 쭉 찍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이 안 나오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약간 뭐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풍을 맞으셔가지고 뭐 물론 자기 얼굴 찍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은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은 완전히 저는 미국 가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천평선이 있죠. 그리고 지평선이 있고 그리고 수평선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천평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땅을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나는 그 느낌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 보듯이 그냥 그것만 보고 멍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말투로 미국에 살면 어떤 게 좋고 뭐 캐나다에 이동 중에 뭐 자기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캐나다에 해외에 살면서 김치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매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편집을 많이 하느냐? 안 합니다.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그리고 트럭 앞쪽을 향하는 카메라만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풍경을 얼마나 많은 풍경들이 있겠어요? 그럼 그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죠. 자기 얼굴은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의 영상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그냥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의 좀 더 편안한 버전. 이미 우리가 아시겠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를 저도 많이 보는데 이미 그 막
막 정말 억지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잖아요. 근데 그 이분 영상은 그렇지도 않다. 그럼 내가 이분 영상을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방송에도 유튜브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특별히 뭐 워딩이 편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면, 그리고 내 목소리 이두 가지만 가지고 20분, 30분을 영상을 송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편집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재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음식 먹방을 하고 한국인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도 신기하고 외국인이 봐서도 신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의외로 이 외국인이 진행하는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남자가 제일 먼저 시초였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미국 남자도 있고요. 뭐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인이라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밀튜브도 있죠.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평범하게 먹는 김치찌개도 굉장히 맛있어 하면서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쌈장. 외국인들은요, 일단 삼겹살을 실내에서 구워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 빨아당기는 요런 기구들도 굉장히 신기해하죠. 왜냐하면 걔들은 없는 문화거든요. 걔들은 무조건 밖에서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그런 뭐 숯불로 구워 먹는 문화인데 우리나라처럼 실내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걔들이 처음 보는 그런 소스가 바로 이 쌈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특히 외국 애들은 이 쌈장을 어메이징 막 먹으면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소스보다도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보는, 그래야지 사실은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 구독자 수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분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이플라라는 분. 그분이 1,3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매번 노래 한 곡씩만 커버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분 구독자 중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뭐 영어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를 적절히 소개하는 영상만 만들어도 충분히 구독자 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적인 혜택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 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천만 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10만 명까지 가기 위해서 혹은 만 명까지 가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성실히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굉장히 괜찮은 유튜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요. 말 그대로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 애완동물만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요. 그냥 이분도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뭐 편집 없이 컷편집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올려요. 20분 동안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만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이상의 보시면 어우 어마어마하죠. 89만 명입니다. 89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야 이거는요. 이분의 처음 초창기 어떤 영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화질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SD급의 화질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89만 명이죠. 곧 90만 명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말 그대로 집사가 되는 겁니다. 집사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고양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이를 주고 뭐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이제 이쯤 되면 89만 명 되면 고양이가 아마 이분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컨텐츠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도 다른 거 안 하고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만 회, 88만 회. 근데 보시면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올린 게 88만 회입니다. 보통 1뷰에 1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일주일 전, 보세요. 일주일 전에 벌써 한 5개를 올린 거잖아요. 3일 전에 올리고, 일주일 전에 올린 게 일단 3개죠. 아기 고양이가 탈출해서 이게 일주일 전에 올린데 100만 뷰죠. 이게 이제 1년 뒤에는 한 더블로 붙거든요. 그럼 100만 뷰면 이 편 하나로 올린 것만 해도 한 100만은 그렇습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나머지 영상들, 그러니까 나머지 유명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참고할만한, 그러니까 컨텐츠를 기획할 때 참고할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헤이진이는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의외로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TV 틀면 바로 유튜버가 연동이 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모든 뭐 이제 요즘 식당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30대 어머니들, 40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무조건 식당에서 애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는 해주는 게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게임은 못 해주니까 그러면 대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죠. 게임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 컨텐츠는 성공만 하면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5, 60대가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살림탐닉, 중간에 있는 살림탐닉, 발음이 어렵죠. 살림탐닉. 이분은요, 그냥 음식하는 요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 가지고 ASMR로,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프리모,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파는 모든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콘텐츠 기획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변에 내가 잘하는 거, 뭐 책을 읽어주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뭔가 조립하고 그리고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뭐 분해해보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뭐 흔히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시계를 분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풍기를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무조건 분해해 보시면 선풍기 분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3회분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일단은 컨텐츠가 완벽한 컨텐츠, 처음부터 완벽한 컨텐츠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편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점점 컨텐츠가 발전해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건 재미가 없네 라면서 조금씩 컨텐츠를 바꾸겠죠. 그때 촬영 스킬도 반드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집 스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실 거는요,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촬영과 특히 편집은 엉덩이에 얼만큼 오래 앉아 있느냐,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여러분의 편집 스킬을 향상시켜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유튜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는 명확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그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안드로이드 핸드폰 어플 사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88만 명 정도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핸드폰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은 제외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1500만 명 정도 되죠. 이분들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루에 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시간, 전화를 사용하는 시간, 을 빼고 그러니까 어플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되죠. 58.8분이면 그냥 1시간 정도
잘못 봤습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이 58.8분이 유튜버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냐, 워딩이 많으니까 저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보시면 일평균 이용자 수는 카톡이 1등입니다. 카톡이 왜 1등이에요? 이용 시간하고 이용하는 횟수하고 좀 다르죠. 카톡은 카톡 올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되죠. 보고 한번 카톡 다시 이제 문자 보내고 그게 이제 1회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 횟수로 따지면 유튜버가 카톡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이용 시간으로만 따지면 거의 압도적으로 유튜버가 1등입니다. 유튜브 어플이 1등으로 이용 시간이 많아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20대, 30대, 10대만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요, 전 세대, 심지어 60대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유튜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죠? 집에서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유튜브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채널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유튜브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유튜브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론 형성의 과정이 예전에는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다음에 아고라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거기서 글로써 뭐 어떤 여론 형성이 되었다면,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여론이 영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는 시간보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활자보다는 영상 자체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 그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글 쓰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 컨텐츠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 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을 때 종이를 이제 앞으로 쓰지 않겠구나 라고 누군가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종이를 쓰게 됐죠. 똑같은 겁니다.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글쓰기 능력, 그리고 글을 이해하고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은 철저한 기획과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이 조금 변형이 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이 글쓰기 능력이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세대별 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심지어는 방송사들조차도, 예를 들어 영상하면 방송이죠. 이 방송사들조차도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공중파의 프리랜서 PD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채널들, 그리고 그 PD들조차도 개인 채널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유튜브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방송사들도 자기 이 원래 방송에서 나오는 시청률보다 유튜브 시청률이 더 높은 방송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가 시청률이 15.9%,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KBS 올릴 때는, 그러니까 자기 영상에서는 1시간짜리면 쭉 다 올리죠. 그런데 유튜브 채널 올릴 때는 또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유튜브는 특징이 있으니까 5분짜리, 10분짜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좋아요와 구독을 더 많이 합니다. 시청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널도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스의 생태계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스 기사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신뢰를 유튜브 영상으로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뭐 MBC 뉴스데스크 보는 거랑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뉴스조차도 활짝 안 보고 뭐 보통은 포털로 우리가 뉴스를 봤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뉴스조차도 유튜브로 접한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M 포털에서 모든 정보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M 포털로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검색조차도 이제는 유튜브로 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M 포털에도 이제 영상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M 포털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 올리기도 까다롭고 채널을 승인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영상 채널을 내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취지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다라고 그러니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참고 영상까지 붙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실력을 보고 채널을 개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내 마음대로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락을 받고 허가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가 더 유명해졌을 때 유튜브가 허가제라면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오히려 영상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포털에서 그렇다라는 게 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검색이나 아니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모두 이제 영상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과 여론과 그리고 팩트들이 영상으로 사람들이 빨리 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 영상도 이제 뭔가 효과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예전과는 조금씩 뭔가를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 가지고 영상 편집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상이 뭔지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또 영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광고조차도 양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파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로 매출되는 금액이 4조 정도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 2조가 종편이 생기면서 종편과 그리고 공중파가 좀 나눠 가졌죠. 시청률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는 유튜브 시장에만 1년 동안 연간 광고 매출이 2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뭐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그러니까 뒷광고라는 그 유튜브 광고에 대한 폐단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100명당 2만 원의 매출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광고인데, 광고라고 얘기 안 하고 만든 광고 영상을 100명이 보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광고주가. 그러면 1000명이 보면 그렇습니다. 만 명.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는, 그게 3일 안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혹해서 많이 넘어갔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구독자 수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또 많이 말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 안 좋은 뭐 사건인 건 분명한데,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유튜브 광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광고로 시작되는 어떤 시장들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창직 아니면 인생 삼모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유튜버가 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걸 참고로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인생 이모작 혹은 삼모작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영상 제작을 안 하더라도 말이죠. 자, 유튜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퇴근할 때 출퇴근용으로 보통 20, 30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갈 때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은요. 좀 이어폰만 꽂고 있는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면 그러니까 음원 편집은 엄청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원 편집과 영상 편집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영상 편집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출퇴근할 때 30, 40대들은 보통은 통계를 보면 30, 40대들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만 들어요. 그런데 20, 30대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영상을 봅니다. 보통 그분들은, 그러니까 무제한, 그러니까 월 정액을 무제한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도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이용자 중에 출퇴근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힐링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남의 영상 편집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영상도 찍고 편집하기도 하는데 정작 제가 보는 영상은 힐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디젤 집시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캠핑하는 영상들.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캠핑하는 영상을 어떻게 봐요? 영어로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캠핑을 하고 불을 지피고 이른바 물멍, 불멍을 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짐 싸가고 집에 가는 거. 그게 한 40분이에요. 또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뭐 나무로 된 삽 두 개 가지고 한 5일 동안 집을 하나 만들어요. 땅을 파가지고 수영장도 만들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보고 또 와가지고 뭐 내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영상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리만족 있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러니까 먹는 거, 먹방을 많이 보는 이유가 대리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먹방을 많이 본다고 하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방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못 먹으니까 먹기 힘드니까 보면서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먹방을 보면 더 배가 고파서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뱃살을 모으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멍 때리기 위해서 그냥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이 부분과 비슷한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지식인의 역할. 그러니까 특히 10대들, 20대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검색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형광등 갈아 끼기 혹은 선풍기 어디가 좋아요. 그리고 뭐 어디 아파트 찾아가는 법. 유튜브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임까지 있냐면요. 20대들이 하는 술 먹방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내가 아무 뭐 음식 재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 그럼 이 상추로 그 백종원 레시피가 있는지 없는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만일에 검색을 해서 상추와 관련된 유튜브 그 백종원의 레시피가 없다. 그럼 넘어가고 만일에 상추와 관련된 워딩이 들어간 백종원 레시피가 있으면 술 한 잔 먹는 그런 게임도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